온라인 쇼핑몰 티몬 사태 속보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환불에 들어간 위메프와 달리 어제 온종일 감감부 소식이었던 티몬도 드디어 환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온라인 시대, 온라인 접수가 막히면서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누구는 환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말 그대로 난리였죠. 일단 모기업에서 30억 원을 받아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전부를 구제하기엔 턱도 없는 금액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 사옥입니다. 온라인 환불 접수가 막히자 소비자들이 어제 저녁부터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수기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구매 내역 등을 적고 땡볕아래서 혹은 폭우 속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도착한 지는 한 2시간 정도 됐고 걸려서 오는 데가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직장은 연차를 냈고요. 지금 피해금이 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어지럼증을 느껴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사연을 물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이 취소돼 이사에 차질이 생긴 모녀부터 여행을 앞두고 항공권을 이중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까지 다양했습니다. 환불이 언제 된다 이런 그런 말도 없어요. 지금으로선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접수 인원은 2,500여 명. 결제금이 돌아왔다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 환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은 보전 대상에 들어갈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티몬 관계자는 전산 오류로 절차가 밀렸다며 모회사로부터 받은 30억 원으로 일단 최대 1,000명 정도에게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 정상화 어려움 등이 적혀 있었는데 티몬의 상환 능력에 의심을 키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추진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